안녕하세요. 맨 노블레스 구독자 여러분, 배우 우도환입니다. 네, 지금부터 저 우도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, 우도환이 궁금한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외모가 마음에 든다. 마음에 드는 날이 있고 안 드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그냥 뭔가 우울한 날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, 근데 또 마음에 드는 날도 있고. 외모 중에서요, 눈이 제일 눈인 것 같습니다. 자, 2번. 계란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슬펐다. 네, 와, 정말 슬펐어요.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를 계란을 좋아했는데 계란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럼 더 이상 간단하게 먹을 것도 없고, 막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에도 다 계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슬펐습니다. 아, 장명을 즐긴다. 원래 첫 차 이름이 지금 제가 키운 강아지 이름이었어요. 네. 즐긴다 안 즐긴다로 나누면은, 네,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. 여전히 폭발이다. 아, 근데 요즘엔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. 저 멀리로 사라져가는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릴 때 별명이라. 5번. 상상력이 풍부하다. 상상력이 풍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해요, 항상. 최근에 한 상상이요? 대본을 보면은 항상 상상을 해야 돼서, 최근에 한 상상은 지문을 보고 형상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, 항상. 귀여움 많이 하다. 귀여운 거 좋아해요, 근데. 핸드폰에 내 이름을 우도환으로 저장하면 서운하다.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. 편하신 대로. 근데 요즘 또 삶의 낙은, 오늘 같은 날 매일 촬영을 하다가 이제 좀 드라마 촬영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 또 밤늦게 끝나지도 않고, 또 이렇게 빨리 끝나면 또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고. 운동을 좋아한다. 이거는 맞아요. 운동을 좋아해요. 삶의 낙이죠, 운동. 운동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, 제가 또 액션 장르를 좋아하다 보니까 배우로서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, 그래서 운동을 많이 좋아합니다. 만화를 좋아한다. 맞아요, 만화도 좋아해요. 요즘에 그 좀비가 되기 전에 그 하고 싶은 100가지라는 그게 있는데, 그게 넷플릭스에 있어서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, 확실히. 잠들기 전에 뭐 한두 편 정도 보기 편한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좀 보고 자는 편입니다. 다시 태어나도 배우를 할 것이다. 있는 이대로 그대로 태어나나요? 다시 태어나도 배우를 하기 싫을 만큼 좀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. 나는 겁쟁이다. 맞아요?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것 같긴 해요, 확실히. 군대에서 못 봤으니까 없는 것 같긴 한데, 근데 그 좀 무서운 생각을, 제가 지방 촬영도 항상 많고 하다 보니까 숙소 생활을 하면은 지방에서 좀 무서운 그 기운들이 좀 느껴질 때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. 그럴 때 보면 갑자기 불을 켜고 조금 있다가 자든가 하는 걸 보면 겁쟁이인 것 같기도 해요. 오늘 아침에도 영양제를 챙겨 먹고 왔다. 최대한 공복에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아직 안 먹었어요. 영양제 다른 건 뭐 유산균 막 이런 건 먹었는데 이제 다 챙겨 먹지는 않고 먹긴 했네요. 네. 영양제요? 영양제보단 운동을 하세요. 운동을 하고 밥을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, 영양제보다. 책임감 빼면 시체다. 약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책임감이 어떻게 보면 또 열심히 하게 해주는 또 원동력이고. 시체는 아닌데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다른 것도 있겠죠, 책임감 말고도. 저를 움직이게 해주는 것은 뭐 사랑, 우정, 뭐 이런 거. 자, 오늘 맨 노블레스 촬영이 아주 즐거웠습니다. 네, 제가 맨 노블레스랑은 처음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보았는데요.
자주 같이 작업을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. 네. 다음엔 우도한 궁금한 또 다른 질문들 기대하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맨 노블레스 구독자 여러분, 지금까지 배우 우도한이었습니다. 오늘 제가 맨 노블레스와 같이 화보 작업을 해봤는데요.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네,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. 남은 여름, 또 다가올 가을, 겨울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